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모처럼 이과 쪽 주제로 정했습니다. 바로 우유의 유해성 논란에 관해서죠. 알려진 우유의 유해성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우유가 오히려 뼈를 약화시킨다. 2. 유지방이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성인병을 유발한다. 3. 우유가 암을 유발한다. 4. 사료와 함께 먹이는 항생제가 우유에도 포함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도 유당불내증 환자는 우유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등이 있지만 이건 이미 알려진 것이고 설사 정도는 인간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서 네 가지로 추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유가 오히려 뼈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이와 관련한 논문들이 수없이 거의 쏟아지고 있으며 찬반 약론이 팽팽히 대치 중입니다. 의학적으로 아직 어느 쪽으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다만 저는 우유 반대파로 환자들에게 우유를 금지시키는 편입니다. 단 성장기 청소년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끝난 성인들에게만 우유를 끊을 것을 권하지요. 그 이유는 제가 의학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우유를 끊으면서 여드름이 없어진 개인적 체험 때문입니다. 어차피 학술적으론 50대 50이니까 여기 제 경험치 1을 추가해서 성인은 복음을 중지하는 쪽에 선 것이지요. 민주적이지 않습니까? 뭔 개소리야! 단순히 경험치 1이 추가돼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진화생물학적 관점까지 종합해서 반대파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 지식보관소입니다. 지금부터 성인이 우유를 끊는 것이 권고되는 진화생물학적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우유에는 여러 영양소가 있지만 우유 속 탄수화물에는 특별히 불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 포유류의 특징이 젖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당은 포유류 젖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물질입니다. 평범한 포도당과 갈락토오스를 결합시켜 특이한 유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당 같은 이상한 거 말고 단순히 포도당 두 개를 결합한 엿당을 만들거나 아예 포도당과 과당을 결합해서 설탕을 만들었으면 이런 것들은 소화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중독이죠. 그런데 우유 속 탄수화물은 전부 소화가 잘안 되는 유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당이 생리학적 의미를 가지려면 우선 엄마는 젖의 유당을 합성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고 갓난 아이는 엄마 젖의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유당을 분해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엄마 젖을 탐내지 못해야 합니다. 유당 분해 능력을 계속 유지해도 될 텐데 왜 금방 이 능력을 소실하도록 진화했을까요? 엄마 젖을 젖먹이 말고도 누구나 소화가 가능했다면 유아는 형과 언니에게서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엄마 젖을 힘이 더센 손이 형제들에게 빼앗겼을 테니까요. 자연은 생명에게 가혹합니다. 항상 먹을거리가 절박합니다. 대부분의 생명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인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인류에게 먹거리가 풍족하게 된 것은 최근 50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당장 70년대까지 배고프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북조선보다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갓난아이 말고도 모두가 엄마 젖을 먹을 수 있다면 구태여 에너지를 더 써서 유당을 만든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젖먹이 때만 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약한 새끼를 살려서 유전자를 존속하기 위한 진화의 결정적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다윈주의 진화의 원동력은 적자생존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생리적 대사 기능이 절묘히 떨어지지 못한 개체 혹은 종은 도태되었단 얘기입니다. 엄마가 유당을 만들지 못하거나, 유아가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성체가 유당을 소화할 수 있거나 했다면 말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유류의 유당분해효소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는 젖을 뗄 나이가 되면 젖을 소화해야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츰 비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포유류는 이 효소의 작용이 줄어들고 유당불내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유당불내증 환자라는 표현은 옳지 못합니다. 포유류의 유당불내증은 생리적 능력의 결핍이 아니라 종족보존의 한 기능이자 당연한 특징입니다. 진화의 산물이죠. 젖먹이 동물은 유당불내증이라는 정말 위대한 발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이 현상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포유류가 세상을 지배한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젖은 새끼에게 양분을 전달하면서 미생물의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젖에 항생물질이 들어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예 미생물이 젖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택한 것이 젖당입니다. 모든 동물은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젖에는 포도당 대신 젖당이 들어 있습니다.
박테리아나 휴모에게는 낯선 성분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젖당을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다행이지요. 만약에 젖에 젖당 대신 포도당이 들어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마의 젖꼭지에는 균이 득실됐을 겁니다. 물론 젖당을 잘 먹는 균이 있습니다. 바로 유산균이지요. 아시다시피 유산균은 인간에게 유익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산균과 공생합니다. 포유동물 중 성체가 우유를 섭취하는 종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진화 과정에서 성체는 못 먹도록 선택되었죠. 그럼 포유류 성체는 우유를 못 먹게 진화했다면서 중앙아시아, 유럽은 왜 그렇게 유제품이 발달했고 우유를 들이켜도 문제가 없나 궁금할 것입니다. 성인이 생우유를 본격적으로 먹게 된 것은 5000년 정도입니다. 이마저도 유럽에 한정됩니다. 커서도 우유를 먹는 것은 지구상의 현재 인간이 유일한 종입니다. 농업이 시작되면서 잉여 농산물로 가축을 키웠고, 가축을 그냥 잡아먹는 것보다는 낙농이 유리해 낙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갓난아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생우유를 직접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먹으면 속이 부글거리고 설사를 하는 징벌을 받았죠. 한편 성인이 되어서도 우유에 포함된 락토오스를 잘 소화시키는 사람들의 특성을 락타아제 지속성, 줄여서 LP라고 하는데, 그들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초기 유럽인으로 귀결됩니다. LP는 유전자의 단일 염기의 변화와 관련되며, 유럽인들의 경우 락타아제를 코딩하는 유전자 근처에서 시토신, 유럽인의 LP를 가능케 한 유전자를 LP얼릴이라고 하는데, LP얼릴은 인류 진화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마크 토마스 박사는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LP얼릴의 발생 시기를 예측한 결과 LP얼릴을 가진 사람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7500년 전 헝가리의 광대하고 비옥한 평야에서였다. 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단 등장한 LP얼릴은 자연선택 과정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후 수백 세대에 걸쳐 자연도태가 일어나면서 LP얼릴을 보유한 사람들이 유럽 대륙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의 결정적인 장점이 되어서 점차 성인이 되어도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유전자가 널리 퍼진 것이지요. 그러나 신선한 우유와 낙농업만으로 유럽의 역사적 변화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빠른 시간에 넓게 퍼진 유전적 변이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진화사에서 수천 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한 유전자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은 거의 인위적 품종개량 수준입니다. 생우유를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유럽 대륙에서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단시간 내에 유전자 풀을 장악할 정도의 우세를 가지려면 LP얼릴이 미보유자에 대한 인위적 제거 수준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LP얼릴과 BLP얼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히틀러 같은 작자가 나타나서 열등한 BLP얼릴을 전부 학살했을 리는 없습니다. 비인위적 방법으로 인위적 수준의 유전자 개량이 일어난 것이지요. 앞서 말했다시피 자연은 항상 굶주립니다. 인간도 그랬지요.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족하여 우유가 식단의 선택 수준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유일한 주식이 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초기 유럽의 정착민들은 농사보단 목축 낙농에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우유를 먹을 수 없는 인간은 자손을 남기는 데 불리했을 것입니다. 아니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LP얼릴들이 채워갔겠죠. 이것이 제가 우유의 반대파에 서게 된 이유가 됩니다. 우유가 단순히 유당불내성자들에게 복통 설사 정도만 유발한 것으로 그토록 빠르게 유럽 대륙에서 도태시킨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복통이든 뭐든 간에 독이 아닌 이상 먹어야 살지요. 유당불내성자들도 똑같이 LP얼릴과 함께 유일한 식량으로 생우유를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전자 대결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우유는 결국 그들에겐 독이었던 겁니다. 자손을 도태시킬 정도로 치명적이었던 거지요. 우유는 이렇게 유럽 대륙에서 진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선택압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과학자들은 LP얼릴을 보유한 사람들의 번식력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19%나 높다고 추정하며 LP얼릴을 지금껏 인간의 유전체에 등장한 유전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전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유당의 부작용이 단순 설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유당은 일부 포유류 성체에게는 영양분은커녕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귀여운 고양이가 그렇다고 합니다. LP얼릴이 설사뿐이 아닌 유당, 나아가 우유 전체의 독성에 저항하는 유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소개한 우유의 독성이 LP얼릴이 없는 한국인들에게 장기적으로 사실일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유 반대파의 입장에 선 또 하나의 이유가 우유의 유해성을 밝히는 논문이 우유의 유익성을 밝히는 논문보다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유 계열 연구는 현재 우유를 팔려는 낙농업자와 우유를 까는 사람들의 경합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유를 옹호하는 논문은 낙농업계의 후원을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자본의 논리에 따라 사실이 바뀔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부도덕해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학 연구마저도 확증 편향에 의해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과학 분야보다 변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생물 분야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 돈 나올 구멍이 없을 것 같은 우유의 유해성을 밝히는 논문이 같은 값이면 더 공정한 데이터일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뭐 지금까진 말이죠. 최근 들어 그 생각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유의 유해성을 밝히는 논문 역시 모종의 스폰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든 것입니다. 바로 비건식품업계죠. 전 세계적인 PC주의에 편승하여 채식주의도 공격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사나 칼럼엔 연일 육식의 유해성을 열변하며 비건식의 건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육식은 인간이 도저히 먹을 게 못 되는 저질식품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유 역시 비건들에겐 육식에 속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식품입니다. 그러니 우유의 유해성을 열변하는 연구나 과학기사는 비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건식품 시장의 규모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우유의 유해성을 고발하는 기사엔 대체식으로 두유 등의 소개가 따라옵니다. 우유를 반대하는 논문 역시 비건식품업계의 후원을 받았을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연구라고 생각했던 우유를 반대하는 논문이 최근 쏟아지는 게 비건식품 영향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음모론 비슷한 예감이 드네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결국 과학자들이 두식품업계 간의 대리전을 치르는 용병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느낌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과학연구자료로 결론 내기에는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판단은 각자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전 우유는 안 먹습니다만 그래도 아이스크림은 못 잃어요. 참고로 조금 재미있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유제품 광고가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담배 광고처럼 말이지요. 미국의 비만과의 전쟁 영향이었죠. 유제품의 유해성 중엔 비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규제가 느슨해진 느낌입니다. 여기 미국 정부에서 권장하는 식품을 나타낸 마이 플레이트라는 표가 있는데 오른쪽 하단에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이 있죠. 이건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푸드 가이드 라인인데 여기엔 우유 대신 물이 들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사진에서는 다른 음료수는 있어도 유제품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식단 항목의 육류는 끄트머리에 있고 콩과 견과류 등의 식물성 단백질 이미지가 주를 이룹니다. 캐나다에 지금 한창 PC주의가 불고 있다는데 그 유제품이 빠진 건 그 영향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미국은요? 낙농회사의 로비가 성공한 마이...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